키움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아침에 미국 시장 헤드라인들을 보니까 갑자기 또 50BP 얘기가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누가요? 시장에서 오늘 언론들의, 우리나라 국내 언론들의 헤드라인, 그런가요? 50BP. 50BP나? 그런 처음 들어보는 그래요? 난뭘본 거지? 소린데. 네. 작년 잘못 거본 거죠. 봤나? 예. 하나씩 살펴주시죠. 일단 어제 미국 증시 S&P 500 전체 흐름인데요. 장 초반에 하락 출발을 합니다. 이건 뭐 당연히 넷플릭스 실적 발표 때문에 나스닥을 비롯해서 대부분 S&P랑 같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나포 축소한 부분들, 그다음에 재차 하락한 부분들, 이게 대부분 다 기업 실적 때문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반등을 주기 시작했던 부분들은 뭐였냐면, 금융주하고 일부 반도체 업종들의 강세에 따라서 움직임을 보이다가 보합권 근처에서 움직였었어요. 이때부터 반등을 줬던 요인, 이거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있지 않습니까? 뉴욕 연은 총재가 원래 6월 7일 날, 이 양반이 좀 중도 성향을 갖고 있고요. 이게 왜요? 원래 뉴욕 연준총재는 비둘기 중에 상비둘기인데. 아니에요. 바뀐 거잖아요. 그게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과거에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였거든요. 그랬다가 올해 이제 바뀐 거예요. 이쪽으로 와서 이제 했는데, 이 양반이 좀 중도 성향을 갖고 있고, 이 뉴욕 연은 총재가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의결권은 연준 의장, 부의장, 연준 이사는 당연시 되고요. 지역 연은 12명 중에 이제 돌아가면서 되는데, 뉴욕 연은 총재는 당연시, 그러니까 당연직이기 때문에. 지금 뉴욕 연준이 그이 연준의 지분이 가장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3위라고 그래요. 연준, 파월 연준 의장, 그다음에 부의장, 그다음에 이제 뉴욕 연은 총재라고. 사실 이제 실권으로 보면은 가장 뉴욕이 크죠. 가장 크죠. 근데 이제 이 양반이 그동안 6월 7일 날뭐 이런 때 발언들을 보면, 뭐 경기가 좋고 저쪽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다고 해서 연준이 공격적으로 뭐 통화 정책을 완화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그럴 수는 없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금리 동결을 언급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경우에는 연준이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재난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좀 보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인플레의 기대치가 너무나 낮다, 이런 식의 언급을 하죠. 보험적으로 접근한다 그랬어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그랬어요? 보험적으로. 보험적으로. 네.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 근데 것이다. 거기에 뉘앙스 차이가 좀 있었던 모양이네. 네, 사람이 그러면서 받아들이는. 금리 동결을 얘기했던 사람이 금리 인하로 돌아섰고요. 그다음에 가장 비둘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7월 달에 25BP 금리 인하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 이상은 할수 없다 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내용들. 그러니까 시장은 뭐 그냥 50BP나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랬으면 이제 큰일 나죠. 그러니까 연준 입장도 지금 좀 이상해요. 뭐냐면, 베이지북이라든지 여러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과연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해야 되느냐 라고 봤을 때는 그럴 이유가 없을 정도로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뭐냐면,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처럼 좀 예방적인 조치를 취해서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언급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0명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연준 의원들 중에 지금 현재 제임스 블라드, 그다음에 얼마 전에 찰스 에반스, 그다음에 파월도 금리 인하를 거의 시사했으나 그렇죠.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번에 존 윌리엄스까지, 그다음에 또 이어서 무슨 얘기가 나면, 플로리다 연준 부의장 있지 않습니까? 이 양반도 관련된 코멘트를 해요. 금리 그러니까 이제 인하를. 문제는 우리가 그때 이제 6월 점도표를 봤잖아요. 근데 이제 현행 유지에 8명이고, 근데 50BP 내리는 거에 7명이고, 한 명이 25BP. 근데 그거는 연말까지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제 그 동결을 했던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금리 인하 쪽으로. 그 전도표 누가 찍었는지는 이름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원래 그 전에 6월 달에 초반에 금리 동결을 언급했던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의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금리 인하를 시사했던 사람이 지금 벌써 10명 중에 5명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맞아요. 얼마나 이제. 공격적으로 내리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발언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공격적인 게 50, 시장에서 막 그 일부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50bp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것처럼 뭐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어제 보면 그 달러가 별로 그렇게 안 움직이다가 도니림스 발언 이후에 갑자기 약세로 전환을 했고 국채금리도 그 이후에 갑자기 또 빠졌어요. 근데 최근 들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빠진 거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빠집니다. 그게 뭐냐면 트럼프가 그 이란의 미 해군이 이란의 그 드론을 격추했다고 그게 큰일이야 그게? 당연하죠. 엄청나게 크죠. 이거 보시면 미국 증시도 올라가다가 여기서 출렁출렁 거렸잖아요. 이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 우리 집 드론도 지금 나무에 걸려있는데? 그러니까요. 빨리 그거 없애야 됩니다. 참. 아무튼 네,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장후반에 그래서 국제효과도 보면 그 얘네들이 상품 선물 시장은 좀 일찍 마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감 될 때 2.61% 하락으로 마감을 했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 이후에 갑자기 낙폭 축소해가지고 1.9% 정도 마이너스로 좀 돌아선 모습. 이게 낙폭을 좀 축소하고 있는데 그런 흐름 등을 좀 보이고 있는 거죠. 좀 저기 그 이 원유 보고서 언제 나오죠? 무슨 원유 보고서요? EIA 원유 어저께 나왔잖아요. 나왔어요? 주간. 근데 그게 어떤 시기였냐면 원유 재고는 뭐 예상치하고 거의 부합되거나 살짝 많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가솔린이에요. 그거 왜 그러죠? 드라이빙 시즌. 예, 드라이빙 시즌인데 그러면 가솔린 재고가 급격하게 감소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240만 배를 감소를 예상을 했던가 그랬는데 오히려 뭐 300만 배를 엄청나게 증가를 해요. 걔네들 전부 다 디젤차 타는 거예요, 뭐. 예, 정제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정제유도 엄청나게 증가를 해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수요가 감축시 감소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이 좀 많아진 거죠. 근데 그 미국이 최근에 저기 그 정유 시설이 있는 데는 뭐 허리케인이나 이런 것들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쪽으로 이제 허리케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그 원유 식주 시설 있잖아요. 해양 식주 시설을 통과를 하면서 그게 좀 멈추기는 있었어요. 그랬는데 피해가 제대로 있었던 건 아니고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그게 정유시설 쪽으로 다가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국제유가의 하락을 좀 더 부추기긴 했는데 별로 영향은 없었죠. 실적들에서 좀 주목할 만한 건 없었을까요? 그게 많았죠. 이게 어제 미국 증시 S&P 500 기업들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딱 보면 IBM 미국 증시 잘 그 어제 장 마감 후에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장 뭐 4.58%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AMAT라든지 램리서치, 칼텐코, 마이크론 뭐 이거 반도체 업종들의 강세를 좀 보였던 이유가 IBM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뭐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뭐 데이터 관리 센터 관련된 매출이 급증했다는 거. 그다음에 TSMC 이게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하반기에 대해서 5G칩 관련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코멘트들 때문에 반도체 업종들이 강세를 좀 보였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전날 CSX가 실적이 뭐 나쁘게 나오면서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어제는 유니온 퍼시픽이 잘 나왔어요. 그러면서 강세를 보였고 이것 때문에 UPS라든지 페덱스나 NSG, 노포크나 이런 것들이 잘 강세를 좀 보였고 담배 피는 사람들이 많은가 봅니다. 필립 모리스가 실적을 잘 나왔고 향후 전망도 상승 해버렸어요. 뭐 서 팀장이 안 끊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 아이코스 안 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알트리아도 같이 동반해 상승하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허니웰이라든지 이런 또 실적 잘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도 같이 올라가고 애플이 또 올랐어요. 아하. 애플이 왜 올랐냐면 투자 의견 상승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요? 애플하고 이 스카이워크. 걔네들 얼마 전에 내려오지 않았었어요? 다른 뭐 회사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는데 뭐냐면 5G 폰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발표되는 그렇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애플이 상승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브로드컴, 커버, 뭐 그다음에 스카이워크 이런 대부분의 애플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좀 보였어요. 이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금리 인하 이슈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강세를 좀 보였는데 금융주. 그러면은 금융주가 또 강세를 보여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빠져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거는 모건 스탠리가 실적 잘 나오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강세를 좀 보인 거. 그러니까
어제 미국 증시에서 보면 나왔던 내용들이 미국 증시에는 영향들이 별로 크지진 않았죠. 보합 근처에서 마감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들인 거죠. 그러니까 TSMC 실적 잘 나오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 나왔고 IBM 그 다음에 장 마감 후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 발표했는데 그 클라우딩 관련된 그 부문의 매출이 급증을 하면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점 이런 것들 보면 오늘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 자체는 개선될 수 있어요. 오늘 최근들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투자 심리는 개선돼 있고 그다음에 애플과 그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내용들로 나오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들이 강세를 보일 수가 있죠. 네. 거기다가 문의신이라든지 금리 인하 이슈 같은 불확실성 이슈가 해소가 된다는. 이거 대부분 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만났던 하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제 못 올랐던 거 오늘 올라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